안녕 여러분! 오늘은 내 집 앞까지 배달이 되는 강원도 영월에서 진짜 유명하고 진짜 맛있는 음식 세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. 지금 여기 있는 음식들은 제가 살고 있는 서울까지 강원도 영월에서 택배로 온 음식들인데요. 제가 어릴 때부터,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맛집으로 유명한 집들이거든요. 맛은 보장이 돼 있어요, 여러분. 아, 지금 냄새가 너무 좋거든요? 먹기 좋게 얼른 세팅해 와볼게요. 이렇게 제가 먹을 만큼 꺼내왔고요. 뒤쪽에 있는 건 제가 후라이팬에 한번 데웠고요. 여기는 제가 전자레인지로 데웠거든요. 우선 제가 후라이팬에 데운 것부터 먼저 먹어볼게요. 부침개 먼저. 너무 맛있겠다. 이 맛이었어. 너무 맛있다. 집에서 기름 두르고 후라이팬에 한번 구웠다가 먹으니까 진짜 앞에서 갓 만들어 주셨을 때 먹었던 그 맛이랑 똑같거든요? 이번에 전자레인지. 진짜 아삭아삭해요. 제 반응을 보고 아셨겠지만 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한 번 더 구운 게 더 맛있어요. 이번엔 전병 들고 와봐야겠다. 제가 이 전병을 진짜 좋아하거든요. 와. 아, 화가 나네. 너무 맛있어요. 속이 진짜 꽉 찼고, 지금 밥 한 공기를 돌려야 되나? 밥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. 너무 맛있어. 이게 그냥 먹어도 좋고 또 술안주로도 딱이거든요, 이게. 택배로 주문해서 먹어도 전혀 떨어지지 않아요. 원래 전 전병을 진짜 좋아하는데 오늘 이 부침개가 너무 맛있네. 영월 시장 안에 이렇게 전병이랑 부침개 파는 가게들이 진짜 많아요. 근데 유독 여기 밑한집이 유명하긴 하거든요. 많이 알려졌고. 아, 이번에는 전자레인지 돌린 거. 와, 토실토실한 거 보세요. 제가 아까 부침개 후라이팬에다가 구워 먹은 게 더 맛있다 그랬잖아요. 전병은 전자레인지가 더 맛있어. 왜지? 왜 전병은 전자레인지가 더 맛있는 거지?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전병을 먼저 구운 다음에 그 남은 기름에다가 부침개를 구웠거든요. 어쩌면 제가 기름 조절을 잘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. 지금은 전자레인지에 돌린 게 더 맛있긴 한데 기름 조절 잘하면 전병도 아무리 그래도 후라이팬에 구운 게 더 맛있겠죠? 닭강정 먹어볼게요. 너무 맛있겠다. 이 닭강정도 제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먹었어요. 근데 약간 추억의 맛이랄까? 방금 먹은 부분 튀김옷 너무 맛있다. 그리고 닭강정은 원래 차가울 때 먹어야 더 맛있는 거 알죠? 그리고 이렇게 간장 소스까지 같이 보내주실지 몰랐어요, 정말. 맛있어. 저 원래 밑한집 갈 때마다 부침개는 안 사고 전병만 사 먹었는데 앞으로는 부침개를 꼭 사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근데요? 이 집만의 맛이 있어요. 짭짤하면서 달달해요. 은근 짭짤하고 달고 그리고 땅콩가루가 엄청 골고루 뿌려져 있어요.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땅콩가루가 뿌려져 있거든요. 그래서 고소하기도 해요.
아직 택배가 안 온 게 하나 더 있거든요.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대학생 때 고향이 강원도 영월이라고 하니까 그럼 너네 지역 사람들은 버스 탈 때 교통카드 대신에 교통카드 대신에 하나 딱 넣으면은 뚜루루루 나오는 거 아니야? 진짜 어이없죠. 그럼 이제 다음 음식 보여드릴게요. 안녕 여러분, 이번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음식 가지고 왔습니다. 짠! 이거예요. 아,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이거 뭔 거 같아요 여러분? 여러분 이거 감자예요. 근데 그냥 감자가 아니라 감자빵이에요. 빵! 근데 패키지가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진짜 이 안에 감자, 고구마 이런 구황작물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박스. 전 이거 택배에 열어보자마자 이 패키지가 너무 귀여워서 육성으로 이게 뭐야 했어요. 진짜 진짜 아이디어 너무 좋고 너무 귀여워요. 아 너무 귀여워. 감자빵이 감자를 먹고 있어요. 아 좀 무서운데? 밀가루가 없대요. 밀가루가 없고 쌀가루로 빚었고 국내산 감자를 통째로 으깨서 넣었다고 합니다. 와, 요즘 빵 얼먹하고 시원하게 먹는 게 유행이잖아요. 근데 얘는 따뜻하게 데워서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하니까 전자레인지에 한번 데워와 보겠습니다. 너무 맛있겠다. 아 너무 귀여워. 아 뜨거워. 먹어볼게요. 오 냄새는 감자 냄새가 나거든요? 친구인다. 잘 먹겠습니다. 아 뜨거워. 와 너무 맛있다. 빵기가 진짜 쫄깃쫄깃하고 근데 어떻게 밀가루가 안 들어갔는데 이렇게 맛있지? 빵이라기보다는 약간 떡의 식감이거든요? 안에는 또 포슬포슬한 감자가 들어있고 이거 메쉬포테이토. 아니 뭔가 은은하게 그 우유랑 치즈 향이 올라오거든요? 이거는 구황작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감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좋아하고 안에 감자가 진짜 가득하거든요? 이거 식사 대용으로 먹어도 될 것 같아요. 진짜 너무 맛있다. 이거는 외국인들한테도 인기 좋을 것 같은데? 어떻게 이렇게 쫄깃쫄깃하지? 찹쌀떡 같거든요? 이거 우유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. 아 지금 집에 우유가 없네. 여러분들 꼭 우유랑 드세요. 이거는 진짜 남녀노소 상관없이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아 벌써 다 먹었네. 와 하나 뚝딱이다. 이거 아침 식사 대용 아니면 직장이신 분들 뭐 야근하거나 그럴 때 끼니 약간 빨리 때워야 될 때 그 식사 대용으로 먹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영월에서 배달시켜서 먹을 수 있는 택배 음식들 세 가지 추천드렸고요. 보너스로 감자빵까지 보여드렸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이 가장 끌리시나요? 어떤 음식이 가장 먹어보고 싶으세요? 더보기란에 정보 남겨놓을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요.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그때 만나요. 안녕. 아, 배불러.